네, 저는 19살 페이스북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진입니다. 네, 저는 19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있는 정하연이라고 합니다. 노인분장하신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본적 있어요. 젊은 농구 선수인데 노인분장하고 길거리에서 농구하는 사람들이랑 농구해서 이기는 그런 영상? 노인분장하는 영상을 보면서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냥 뭐 한 번쯤 해보고 싶다. 내가 진짜 저렇게 노인이 되면 어떨까? 뭐 그런 기분? 본인은 늙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늙은 아저씨가 되어 있겠죠? 외국의 좀 할아버지들 보면 정장 입으시고 되게 멋지신 분들 있잖아요. 저렇게 좀 멋지게 늙고 싶은데 저는 잘 가늠이 안 가요. 제가 늙으면 어떤 모습일지. 점잖고 약간 무드 있고 약간. 네, 웃어주세요. 그 눈썹 위로 올려주실래요? 인상 써주세요. 에 그거 말고 그거 주름 생기고 위로. 여러분 저만 보세요. 이쪽 보지 마시고. 네, 이쁘다고 이쪽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안 이뻐요. 맞아요. 아유, 너무 붙였어. 라텍스 칠할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근데 이거 옷에 묻으면 안 되거든요. 옷에 묻기만 해봐. 못생겼어요? 네, 좀. 양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성우예요? 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했었어요. 홈쇼핑도 했었습니다. 어, 진짜요? 39,800원! 제목 드립니다. 오, 우와! 오, 좀 있어 믿기시죠? 보인다. 학교 공학이죠? 네. 부럽다. 남고세요? 네. 남고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재밌어요. 저 재밌어요. 왜요? 남자밖에 없는데 왜 재밌어요? 여고는 여자가 있어서 재밌는 거고 남고는 여자가 없어서 재밌는 거고. 여고도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고는 여자가 있잖아. 그래서 재밌는 거니까. 뭐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라텍스? 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피부 조직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냄새로 좀 독하고 피부에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여러분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웃어보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낙관을 이용한 이순재 성대모사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국이 왜 이렇게 짜? 오! 오! 승리해라. 이선빈이 늙었다면 이거 할머 할머 오늘 반찬 뭐야? 아 좀, 아 그게 좀 잠깐만. 네. 아이고. 나한테 왜 그래요 진짜. 미안해요. 눈 내려놔. 눈 뜰 수 있어요. 아 속눈썹이 한 3개 뽑힌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바로 이게 프로이기. 존나. 속눈썹이 길어서 설렌대요 여러분.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 감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심하니까 막간을 영화 성대모사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어,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이게 심심하면 어디 있습니까? 이 처음 봤을 때부터 대구박이 우리 지방 사람 같더라고. 도드로의 박신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유 검사가 도로 소신이 있는 검사라면 지금 무슨 했어요? 아니야 받을만 해요. 분장하면서 좀 싫어하는 사람 분장해주면서 네. 분장이 일부라고 싸대기 같은 거 때리지 있어요? 아니 저는 이번이 다른 사람 해주는 게 처음이에요 분장. 아 피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피부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유머러스한 남자 어때요? 저 어때요? 좋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늙으면 이렇게 생겼구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농담. 나 따라와. 아니 네 농담. 여자랑 싸워서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 여자랑 싸워요? 아니요. 거의 안 나와. 야, 고민 미쳤어. 그럼 거쳐 빨리 하자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냥 이 모습이 그냥 분장이라 그래도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잘 늙었잖아. 그치 잘 늙었지 그치. 잘생기긴 늙었잖아. 할아버지 닮았어. 분장하니까. 아 진짜? 저
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이제 사실은 자식의 늙은 모습을 보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노인자 통해서 뭐 그런 모습도 봤어요. 아들 늙은 거 보니까 없네. 직업이 뭘까? 그런 생각 들고 얘가 이 정도 좀 못했을 때는 늙었을 때는 없겠죠, 생각이. 이렇게 이제 늙어갈 때까지 잘 살아야 할 텐데 인생을 잘 살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변에 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없이. 돈도 많이 벌고.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아이는 몇이나 낳았을까? 지금 우리 아들의 이 모습만 딱 보면 혼자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느낌. 배우자를 떠나서 친구, 여자든 남자든 친구들, 지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사실 제가 좀 여러움 많이 타요. 내가 늙어졌구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 커야 되는데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고 배해야 되는 게 내 소망이지. 아 싫어. 어떡해. 아 어떡해. 엄마야. 너 이렇게 늙지 마라. 난 이거보다 건강하게 늙을 거야. 나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늙을까요? 싫다. 이런 상태로 밖에서 마셨을 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아까 못 알아봤어요. 아, 진짜요? 네. 잠깐 이렇게 저 딱 봤는데 어? 손이 어딨지? 그 정도로 이렇게 늙은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얘는 교도 없는데 나이 많은 아들이랑 뽀뽀 한번 해야죠. 아유, 저희는 원래 이렇게 스킨십을 이렇게 간만에 보면 안고 뽀뽀하고 그런 건 해서 늙어서 늙은 모습으로 엄마들하고 뽀뽀를 하면 안 되지. 아니 그건 아니죠. 내 아들이니까. 이 나이 때 얼마 전에 상업작전 볼 때 갑자기 난 그때 생각나.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고 마음가짐이다. 얼굴이 이렇게 늙어도 너가 스무 살에 가졌던 그런 마음, 열정, 사랑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노인이 아니다. 얼굴이 이렇게 늙어질 때까지 우리 같이 없다는 생각을 진짜로 나오겠지만 엄마보다 이렇게 안 늙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이렇게 돼도 내가 엄마 지금처럼 뽀뽀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엄마. 사랑해도 내가 엄마 이렇게 될 때까지 엄마 사랑한다고 말해줄게요. 잘 살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집에서는 3-4마디 이상 안 하는데 이런 자리가 너무 어색하고 아, 오글거려요. 좀 오래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말도 좀 이렇게 나이 들을 때까지 건강하게 있으려면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음식 잘 조절해서 먹어라 이런 말 해주고 싶네요. 못생겼어? 응, 못생겼어. 이러고 기차철 타면 노약자잖아. 아, 왜 그러? 아, 진짜 되게 싫어. 너무 싫어.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안 되겠다. 이렇게 안 늙게요. 안 늙도록 더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네, 살도 좀 빼고 안 맞겠지. 네, 피부 관리도 좀 받고 가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분장할 때는 잘 몰랐는데 분장이 끝나고 나니까 아, 내가 늙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 진짜 약간 솔직히 말하면 나이 먹는 거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분장을 하고 나니까 약간 아, 이제 나이 먹기 좀 싫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아, 되게 늙으면 되게 이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 늙어도 잘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아, 길 돌아다니다가 뭐 지하철 타건 길을 다니건 노인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고 어르신들도 계신데 보면은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노인분들이구나. 근데 그분들한테도 저처럼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늙었을 때 저만한 아이들이 노인 공경이라는 걸 안 해주면은 저는 진짜 좀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되게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분장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고, 이거 머리 밀가루 뿌린 건데 오늘이 제 졸업식인가 봐요. 솔직히 검버섯도 그렇고 주름도 많이 생겨가지고 선크림 좀 발라라. 그리고 좀 나중에 이렇게 늙었을 때 가장 후회될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걸 안 했을 때 가장 후회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같나요? 아, 할아버지 같아. 너무 잘생겼네. 제가 윤석이 형 나중에 팔순잔치 때 복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팔순 때도 윤석이 형이 이런 외모라면 제 복수는 물건 나간 것 같아요. 네, 관리 잘은 저희는 항상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늙으면은 미국에, 외국에 좀 멋있는 외국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처럼 멋있게 늙자.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체격도 좀 키우고 해가지고 지금 쭈글쭈글하게 말고 정말 이제 건장한 할아버지처럼 늙자라고 했는데, 지금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50년, 40년, 50년 뒤에는 저희 둘 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아닌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잘생겼다는 할아버지 치고. 이렇게 늙는다면 나중에 경로당에서 할머니도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몸에다 이 얼굴이니까. 그런데 예, 솔직히 이 몸도 나중에 돼서 배 나온 배불뚝 할아버지가 되면은 안 될 것 같네요. 예. 운동하자. 그렇죠. 운동합시다.